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나만의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교수님의 창업 도전기 함께 만나볼까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남대학교. 그 중심에는 학생들의 교육과 사회 변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전염물 분석을 가르치는 신태선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던 중 발견한 신기술. 신태성 교수는 이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고 싶어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 사업이란 교수님들의 대학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교수님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외길 인생. 교수들은 창업에 있어서는 새내기나 다름없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는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창업과 달리 교수들의 창업은 학술 연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연구만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화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화하는데 처음부터 그 저희가 창업하기까지 행정적인 것서부터 일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 특화형 사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좋은 시설과 충분한 재료를 통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어류 가공 후 폐기되는 어류 부산물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추출하고요. 추출해서 정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이템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국가연구사업. 신태성 교수는 이 연구에 참여해 기존 콜라겐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풍부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국가연구 과제를 통해서 정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간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우피나 돈피 같은 경우에는 실을 만들기에는 그 특성상 우수한데 어피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피는 그 조직상 그 콜라겐 그 강도가 약해서 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정제를 높이면은 이 콜라겐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구과제 끝에 어피로 실을 만들 수 있는 정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게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특허를 받은 이 도구는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넘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어피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싼 게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율이 높습니다. 보통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또 우피나 돈피 같은 경우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은 어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함께 연구하던 대학원생과 시작한 창업. 이제 막 개발한 기술이라 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연구, 도구 개발, 투자 유치까지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피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이런 부분까지도 활성화돼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콜라겐은 거즈나 밴드로 만들어 피부에 녹는 안전한 의료용품이 되기도 하고요. 섬유로 만들면 뼈나 연골, 피부 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은 물론이고 미래 바이오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말이죠. 현재는 의료용 그 소재로만 생산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료기기를 만들든지 또는 그 실을 섬유를 만들든지 해서 더 많은 제품을 다양화하고요. 또 현재는 오피로만 하지만은 우피나 돈피 또는 뿔, 말 발굽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아주 다방면으로 콜라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춘을 바친 연구가 세상을 바꿀 중요한 기술이 되고 그렇게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들의 아이템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연구에 집중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보다 손쉽게 저희 창업골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본인보다 학생을, 학교를, 사회를 생각하는 교수님들.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디저트를 먹으면 딸기를 2배 아니 3배 아니 4배 아니 5배 즐길 수 있다고요. 가보실까요? 딸기 겨울엔 딸기 연말엔 딸기 선물하기도 좋지요. 딸기 작살똑 딸기 케이크 딸기 딸기 레시피 많지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다. 딸기. 네. 이게 지금 딸기로 네. 뭘 만든 거예요? 딸기로 모찌 만든 거예요. 찹쌀. 찹쌀떡. 찹쌀떡. 우와. 네. 너무 먹어 보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도 돼요. 어, 여기 여기 드셔도 돼요. 와, 대박. 이게가 진짜 제 눈보다 네. 더 커요. 제가 좀 왕눈이잖아요. 예쁘세요. 딸기처럼. 딸기야. 그게. 제가 이 딸기 찹쌀떡을 먹어보니까 네네. 안에 앙금도 가득하고 네. 또 떡은 쫀득하고 근데 위에 있는 딸기는 새콤달콤해서 네네. 이거야말로 바로 찰떡궁합이다. 네. 어떻게 이걸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일본에 놀러 갔다가 길거리에 찹쌀모찌, 딸기모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아, 딸기는 아무래도 이제 신선 과일이기 때문에 제일 신선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재료에서 일단 과일 자체가 맛이 있어야 되니까 맛을 보고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뭐 농산물이라든지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먹을 수 있는 떡들이 있는데 네네. 이 딸기로 만든 찹쌀떡은 딸기 철에만 잘 나가는 거겠죠? 아, 저희가 딸기가 제일 맛있을 때만 저희가 딸기 모찌를 만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딸기 철. 네, 이때 아니면 못 먹어요. 아, 아쉬워요. 네. 그럼 사계절 내내 딸기를 즐길 수 있는 건 없나요? 아, 사계절 내내 딸기를 즐길 수 있는 거 생각하다가 딸기 설기를 만들었어요. 딸기철에 딸기를 구입해가지고
금냉에 놨다가 그렇게 이제 1년 내내 사용을 합니다. 딸기 모찌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또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런 또 찾는 사람이 있고, 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매 계절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철에 나오는 딸기를 하기 때문에 또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일부러 이 모양도 딸기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네. 보기가 좋아야지 맛있죠. 맞아요. 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네. 그 자체네요. 와. 맞아요. 우와. 딸기 향이 많이 나죠. 네. 딸기잼도 네네. 과하게 달지도 않고 네네. 딱 떡이랑 딱 맞는 밸런스의 그런 네네. 조화. 떡이 너무 쫀득해서 진짜 이가 달라붙었다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쫀득함 떡이니까. 떡이니까요. 근데 잼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와 진짜 네. 입안에는 맛있죠?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와 딸기 밭이 지금 제 앞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먹어보니까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이나 제 지인들한테 네. 너무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선물할 수도 있나요? 선물할 수 있어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상자 같은 것도 많이 일부러 진열해놨어요. 우와 사랑해 뭐 이런 것도 엄청 많네요. 네네. 크기별로 이제 개수하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상자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우와. 놔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선물할 걸 담아볼게요. 네네. 아, 뭐든지 딸기 찹쌀떡. 네.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에 그냥 딸기 선물도 좋고 다른 선물도 좋지만 떡에 딸기까지 들어간 이 신개면 딸기 디저트 선물해보시며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우리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야!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디저트에 너무 진심인 걸로 보였어요. 디저트에 진심 맞으신가요? 정말 진심으로 맛있게 먹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딸기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딸기만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뭐 치즈케이크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초코와 이제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죠.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디저트향도 딸기향, 브랜디 토스트향, 친구들향도 파티하고 싶고 가족들향도 파티하고 싶어요. 딸기 디저트 최고! 와 지금 여기가 딸기 밭이에요. 밭. 딸기 케이크에 샌드위치에 토스트에 음료까지. 제가 딸기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딸기를.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거를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맛있는 건 많은 사람이랑 먹자. 네, 그러면 이렇게 딸기로 만든 디저트들은 딱 이때만 먹을 수 있나요? 예, 맞아요. 12월 때부터 2월 때까지가 제일 맛있는 제철이라가지고 제가 이제 작정하고 만들어봤습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이 제품은 빅토리아라는 케이크인데 촉촉하고 부드러운 시트에 요거는 조금 고소하고 새콤한 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레밍턴이라는 케이크인데 호주식 케이크예요. 코코넛이 발라져 있어서 씹히는 식감이 좋습니다. 이거는요? 요거는 가나슈 초코 케이크인데 딸기하고 생크림하고 초코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 박아 놓은 케이크예요. 네. 그러면 이 시그니처 빅토리아 네. 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네. 와, 이 겹겹이 다 딸기랑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우와, 진짜 맛있어. 엄청. 진짜 와, 네. 여기에. 케이크가 입안에 싹 들어왔다 싶을 때
신. 네. 이거 구울 때도 뭐 다르게 구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식빵을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든 수제 풀만 식빵에 계란물을 적셔서 버터에 이제 바삭하게 구워내거든요. 그래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다 수제네요? 네, 다 수제. 아, 진짜 진 맛있죠. 진심. 네. 기존에 먹던 식빵과 조금 달라요. 이 폭신한 게 좀 남다른데요? 약간 좀, 네. 그리고 이 딸기가 중간중간에 씹히면서 뽀득하다. 뽀득폭신, 뽀득폭신. 입안이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여기 네. 설명 안 해주신 거, 이거는 네. 뭐예요? 대망의 시즌 메뉴입니다. 딸기 산도이치라는 제품인데요. 생크림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한 생크림 풍미랑 딸기의 새콤한 맛이랑 같이 어울려져서 먹는 딸기 산도이치입니다. 네. 딸기 산도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생크림을 이렇게 단단하게 믹서기로 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제과점에 가시면 생크림이 팔아요. 생크림으로 바르면 되거든요. 가득 따로 올려볼게요. 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딸기를 정 가운데다가 반을 자르면 단면이 엄청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요. 하나 하고 네, 너무 쉬운데요? 집에서 생크림을 만들 때 잘 안 네. 되면 네. 차갑게 해서 믹서기를 돌리면 잘 돼요. 그래서 밑에 얼음 볼을 대고 생크림을 윙 하면 이렇게 단단하게 잘 돼요. 뚜껑을 바로 덮을게요. 네. 이렇게 랩으로 감싼 뒤에 냉장고에 얼마나 넣어야 돼요? 3시간 4시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굳습니다. 네네. 와, 대박이죠? 이 제철 딸기와 생크림과 식빵의 만남. 와.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생크림이랑 같이 딸기가 있으니까 더 달달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어요. 우와. 한 모금 마셨는데 제 온몸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철 딸기 드시고 올 한 해 그리고 다음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제철 딸기 많이 즐기세요. 반짝이는 풍경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연말입니다. 형형색색 조명과 오너먼트가 어우러져 가슴 설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하고 고혹적인 멋을 뽐내는 조명들이 반짝이면 우리네 마음속에도 화려한 기쁨이 찾아오죠. 우리 동네 연말 풍경 함께 감상해 볼까요? 2023 순천만 국제 덩어막람회를 통해 조성된 오천 그린광장이 겨울 풍경 맛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너른 잔디광장에 서 있는 앙증맞은 눈사람과 화려한 썰매까지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오천 그린광장의 변신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오막람 성공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순천시가 오천 광장의 새로운 빛을 밝혀주고 또 시민들에게 연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 디자이너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천 언덕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트리는 약 한 24m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m하고도 같은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물 기둥은 각관이 7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플렉스 줄 네온이 620m, 은하수 중구가 1200m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풍경은 정원박람회가 끝난 아쉬움을 마음에 품고 있던 순천 시민들을 달래기에 충분해 보이죠. 트리와 조명 덕분에 오천 그린 광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온기가 머무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뻐요. 생각보다는 조명이 색색 조명이 아름답게 비치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린 광장 이제 아무래도 가을까지는 콘서트도 많이 하고 피크닉도 많이 왔는데 확실히 겨울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잖아요. 이런 조형물 같은 거 있으면은 야간 개장 옛날에 막 순천만 정원에서 했던 별빛 정원 이런 것처럼 해놓으면은 많이 찾아오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광양으로 가볼까요? 문화예술의 유람 전남 구린미술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높이가 무려 5m에 달하는 대형 트리를 미술관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뿐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대형 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째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시민분들이 연말을 연시의 분위기를 저희 미술관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트리는 뭔가 특별해야겠죠. 1200개의 오너먼트를 아낌없이 사용한 덕분에 화려하고 인상적인 트리가 완성됐고요. 사진 맛집으로 문전성 시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풍경과 함께 오랫도록 추억할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겠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올해 본 트리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작품을 보러 왔는데 곧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트리도 있으니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친구들이랑 엄청 좋은 시간도 보낸 것 같아요. 미술관 아들이의 진짜 목적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연말의 떠들썩함을 잠시 내려두고 작가들이 작품 속에 담아놓은 메시지를 찾아보는 진지한 시간 가져볼까요? 현재 두 가지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60년 화업 속에 그 가족의 의미, 삼라만상, 그리고 자연을 담고 있는 황영성 작가님의 우주가족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물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송필용 작가님의 물의 서사, 전시를 두 가지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황영성 작가님의 작품에는 항상 가족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함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황영성 작가님의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연말 풍경을 완성할 마지막 코스, 관광도시 여수의 상징 돌산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겨울에만 문을 여는 시즌제 테마파크인데요. 7천여 평의 너른 규모의 크리스마스 마을을 조성해놨습니다. 10만여 개에 달하는 조명으로 장식된 거리는 화려함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여기는 이제 겨울 테마파크 같은 공간인데 유럽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SNS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략 3천 명 정도 입장을 하시고요. 주중 같은 경우에는 1천 명 이상씩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법처럼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놀이기구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에겐 이만한 놀이터가 없습니다. 오, 저기 트리에 매달린 귀여운 생명체 보이시나요? 전 국민을 사로잡은 K-판다, 푸바오의 인기에 힘입어 조성된 공간인데요. 귀요미 팬더와 함께하는 인생샷, 당연히 남겨봐야죠. 여기는 요즘에 푸바오가 굉장히 핫해서 100마리가 넘는 팬더 친구들과 함께, 팬더 인형들과 함께 꾸며놓은 포토존 공간이에요. 네, 여기 있는 팬더존에 있는 팬더 트리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포토존 중에 하나인데 물 위에 떠있는 회전목마도 있고요. 그리고 트리 광장이 있어서 예쁜 조명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메인 스트릿 거리에서도 많은 인생샷을 많이들 남겨가십니다. 겨울 풍경의 완성은 뭐니 뭐니 해도 눈.
어린 시절 그토록 소망했던 눈을 이곳에선 날마다 볼 수 있답니다. 매시 정각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는 깜짝 이벤트 덕분인데요. 소복소복 내리는 눈과 함께 그야말로 환상적인 겨울날을 즐겨봅니다. 아이들은 겨울만 되면 눈 구경 엄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수 살다 보면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면서 눈 마을 간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작년에 임실 가서 폭설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대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 찍었는데 사진 너무 많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환상적으로 너무 이뻐요. 꼭 다른 분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 한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는 연말.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동네 풍경 맛집에서 인생의 마법 같은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제가 특별한 하우스 공연에 초대를 받아 눈이 소복히 내린 평창 진부면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만큼은 리포터가 아니라 MC를 맡게 된 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신 이유는 따뜻한 이런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해드리고자 이 리코더 독주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야! 하우스 공연 무대의 주인공은 리코더 연주가인 최선진 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도 소박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리코더 사랑에 푹 빠진 최선진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오늘의 주인공 최선진 씨가 악보를 정리하며 리코더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종영된 드라마 연인 주제곡은 악보가 없어서 최선진 씨가 음을 듣고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데요. 리코더에 맞춰서 악보를 직접 옮겨 적을 정도라니 리코더를 좋아하는 최선진 씨는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리코더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음악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지하에는 연습실 겸 하우스 콘서트장을 꾸며놓았을 정도로 리코더 사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클래식 연주자로서 이렇게 뭐 지역에서 연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역에서 또 클래식을 많이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올해로 지금 2023년만 네. 110번째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평창에서 나고 자란 최선진 씨.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지난날을 아쉬워하던 어느 날. 자동차 영업사원을 그만두고 무작정 음대에 진학해 리코더를 전공했고 평창에서 리코더 연주가로 살아가고 있는 최선진 씨. 이후 문화 접근성이 어려운 평창 주민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며 즐거운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 감정을 그대로 그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관 악기에서 나오는 그 목가적인 소리, 그리고 자연적인 소리, 그리고 청량한 소리,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마침 연말을 맞아 가족과 친구, 평소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이웃들을 최선진 씨의 하우스 콘서트장으로 초대해 2023년 110번째 공연을 펼쳐봤습니다. 잠시 최선진 씨의 리코더 연주 들어볼까요?
일단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하우스 공연에 와주셨으니까 정식으로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더 연주자 피리 부는 이장 최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코더 연주자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피리 부는 이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 피리 부는 이장인가요? 아, 예, 지금 여기 다 이제 저희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네. 제가 작년까지 한 5년 동안 이 동네 이장을 했었거든요. 최선진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이장으로서도 나눔을 실천했던 분이셨습니다. 고향인 평창을 너무도 사랑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축구 해설 등 열심히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별칭이 피리 부는 이장이셨고요. 이장을 그만둔 지금은 리코더 공연에만 집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리코더 연주를 하시다가 네. 처음에는 지금 들고 계신 리코더로만 계속 연주를 하셨는데 네. 세 번째 곡 시작에는 네. 리코더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죠. 네. 네. 크기가 완전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네. 이 리코더 크기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작은 악기일수록 네. 더 고음, 높은 소리가 나고 네. 긴 악기는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리드가 없는 관악기이자 목관악기인 리코더는 처음엔 서너 개의 구멍으로 연주하였으나 현재는 8개의 구멍으로 각기 다른 크기와 운지법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이게 정확한 음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음은 없거든요. 아, 약간 네. 약간 네. 전문 용어로 약간 픽사리를 일부러 낸. 네. 아, 제가 지금 우리 그 최선진 연주자님이 연주하는 걸 쭉 봤는데 이게 호흡이 엄청 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치요? 네.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지 뭡니까? 누가 더 오래 불까요? 과연 막상막하. 잠깐 쉬었다. 24초로 승리! 아~ 하우스 연주회는 처음이었는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생동감 있고 좋았어요. 시골이니까 네. 우리가 저기 이런 공연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네요. 아까 그 봄 하셨잖아요. 네네. 새싹이 진짜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리코더로 그런 싹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 네. 리코더 연주의 여운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는 찰나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매주 연주 중인 최선진 씨. 자, 오늘 준비된 공연이 굉장히 장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특이합니다. 연주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가서 이제 또 공연도 하고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먼저 가서 이제 제가 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는데 평창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 와서 또 연주를 할 수 있고 오늘은 최선진 씨가 직접 피아니스트 김기경 씨를 초대해 합주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주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은 정말 다른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배려하시는 분이고요.
가수를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고 평창 고향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음악이 오래도록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길 응원합니다. 추적추적 겨울비가 쉴 새 없이 내리는 아침, 조용했던 농촌에 수상한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내 아닌 산타 복장을 보니 선물이라도 나눠줄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 나눔으로 하나 된 현장. 우리 함께 온기를 전하러 가보자고요.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자랑하는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마을 회관 앞이 떠들썩한데요. 우와, 이 나무들 다 뭘까요? 아니, 소리 듣고 찾아왔는데 이 나무들 앞에 이거 뭐 땔감 나누기라고 하는데, 아니 오늘 뭐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랑의 땔감 나누기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나무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들. 남부지방 산림청을 주축으로 공군 전투 비행단 군인과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랑의 땔감, 요 나무들 다 이게 잘라서 드려야 됩니다. 다 잘라서. 여기네요. 금도끼, 은도끼 말고 요 쇠도끼, 요 도끼를 제가 다 패드릴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법 있다고요? 예. 다른 방법? 그게 뭐예요? 의욕 충만 기정 씨, 도끼는 넣어두고 마음만 보태자고요. 요즘 장작 패기는 이렇게나 쉽습니다. 반자동 기계로 척척. 청장님. 네. 아니, 이렇게 굳은 날씨에 또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산림청과 공군 전투비행단 어떤 연이 있길래 이렇게 마음이 함께 딱 모아진 거죠? 우리 16 전투비행단 내에는 많은 숲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숲을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벌써 5년째입니다. 마을에는 지금도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궂은 날씨도 이들을 막을 순 없죠. 자, 궂은 날씨지만 사랑의 땔감 나누기. 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어떻게 네. 진행이 되나요? 사랑의 땔감 나누기와 크리스마스 트리 드리기, 그다음에 영농 부산물 수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할 일 정말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바쁩니다. 바빠요. 예. 아, 그렇게 바빠요? 야, 일손 저도 보태드러 가겠습니다. 정말 바쁘대요. 빨리 따라오세요, 여러분도. 첫 번째 미션, 땔감 나누기 출발합니다. 준비된 땔감은 약 82방미터, 26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양인데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들이 봉사단 안내를 맡았습니다. 아직도 장작을 사용하시는 집은 몇 집 되나요? 지금 하목 보일러가 한 5집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겨울에는 이제 나무가 꼭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떻게 또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령층이 돼가지고 나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산림청에서 나무를 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저희들은 잘 뗍니다. 그럼 저희도 빨리 가서 일손 돕죠, 이장님. 예, 그래, 반갑죠. 예, 좋습니다. 가시죠. 예. 산에서 함부로 나무를 벨 수 없게 되면서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은 땔감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도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 가정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당시 생각 못했다 비가 와가지고 예. 비만 좀 사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 예. 아, 그런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예.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아주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신지요? 예,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도움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말씀 하시죠. 나보다 들고 보자. 예, 저 남부지방 산림청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기 제 땔감으로 예,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장작이 쌓여갈수록 봉사단의 어깨도 묵직해지는데요. 지칠 법도 한데 어쩐지 표정은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바람 불어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바람 불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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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겨운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예천군 사랑의 장작 나누기 행사에서 힘내라는 우리 팀장님의 노동요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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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노동요와 함께하다 보니 어느덧 배달도 막바지, 장작이 이렇게나 높이 쌓였습니다. 장작이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 모습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고, 꼴 기분이 돼요. 누구만 아줌마한테 대끼를 해, 대끼. 오늘 한 해는 또 겉돈을 한 개 나겠어요, 덕분에. 아이고, 올겨울이 또, 또 이게 추울 수도, 많이 추울 수도 있어요. 장작감 좀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스워지는 순간이네요. 활활 타오르는 불기처럼 얼었던 마음까지 훈훈하게 녹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 배달을 끝내고 나니 배달 속도도 제법 빨라졌고요. 봉사단의 마음도 날아갈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금세 미션 완수! 바로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 봉사단. 밭에 버려진 비닐을 일일이 걷어내는데요. 우리의 뽀글이 최기정도 일손을 보탭니다. 다들 하시길 따라 했는데 지금 이건 왜 저희가 이게 다 이거 죽는 거예요? 폐기물인데 해서 이것도 재활용도 하고 또 이거 그냥 놔두면 산으로 다 넘어가고 바람 부면 넘어가고 어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 부는 날 이게 말라서 산으로 넘어가서 혹시라도 화재로 발생하거나 그렇죠. 환경오염을 발생하거나 그렇죠. 이분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지만 저희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저 오늘 비가 와서 정말 궂은 날씨인데 얼굴 표정은 저희 너무 밝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입니다. 본디 트리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죠. 연말 연시 풍요롭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야, 이 마을에 트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직접 근데 트리도 다 만드시고 이게 어떤 트리인가요? 이 남부지방산림청이라는 곳에서 12년 된 전나무가 올해 선물이 와가지고요. 제가 이거 끌고 오느라고 루돌프 세 마리를 힘들게 데리고 왔습니다. 귀한 나무를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으니까 마을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나무를 보시고 올해도 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트리의 모습은 과연? 자, 이장에 또 원래도 이쁜 마을인데 이 마을 회관과 마을이 훤해진 것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예 크리스마스 트리 해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크리스마스만 딱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냥 1년 내내 쭉 놔두시면 안 돼요? 좋죠. 1년 내내 놔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은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찬성하시면 박수! 2024년도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부대하고 산림계하고 이렇게 협조해줘갖고 너무 감사드려요.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건 어쩌면 장작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한 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사랑의 대경과 함께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